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십니까? 보시다시피 저는 근데 아주 작게, 아주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나이 34살에 신체 나이가 58세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 몸에 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다공증은 아니고 그전 단계인 골감소증까지도 그렇게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쌍둥이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저를 돌볼 그럴 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체력은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니 저에게 이석증이 찾아왔고 극도의 어지럼증으로 정말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어지럼증으로 누워 있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질병도 너무 많아서 온몸이 진짜 제 몸이 종합병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난이 체력을 어떻게든지 끌어올리도록 운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지만 아이들의 아빠가 돌아오는 시간은 너무 늦은,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할수 있는 운동이 정말 많지가 않았고, 찾아보니, 합기도 성인부가 있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한 2주 동안은 합기도장에 가서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아직도 내 머릿속에 어지러운데, 막 앞에서 구르기 하고 있고, 낙법을 하고 있고, 호신술, 각종 무기술, 막 어마어마한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운동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당시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보자 하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운동을 아주 잘했을까요? 정말 못했습니다. 제가 아이들보다, 수련생들보다 나이도 훨씬 많았고, 전에 운동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던 그런 몸이라서, 정말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매번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모든 동작들을 정말 미흡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진짜 사고도 났습니다. 이제 왕복 달리기를 하는데, 오는 친구와 제가 부딪힌 것입니다. 근데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이제 제 발가락 하나가 이렇게 90도로 꺾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뼈가 약해서 발가락이 이렇게 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응급실로 가가지고 일단 발가락부터 세우고 철심을 박아야 했는데, 그런 사고가 있고 나니까 정말 모든, 진짜 운동하는 모든 순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내가 다시 그 도장에 가서 운동을 할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픈 다리는 빼고 나머지 몸으로 할수 있는 운동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도장에 다시 씩씩하게 나갔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이 불안했습니다. 많이 두려웠기도 했고, 특히 이제 합기도장은 굉장히 기술들이 많은데, 특히 고난이도 기술, 뭐 핸드스프링 같은 뭐 이런 동작까지도 뭐 초보자라고 안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완벽한 동작은 당연히 안 되겠죠. 정말 처음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동작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어느 순간 내가 그거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럴 땐 정말 내가 너무너무 뿌듯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느껴졌습니다. 운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 제 몸은 많이 건강해졌고 마음도 훨씬 긍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운동이 지금은 제가 하다 보니까 태권도 5단, 합기도 2단, 특공무술 초단, 총 공인 8단의 아주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이제 무술인이 되었습니다. 또 나이가 먹다 보니 이제 중년이 나이가 막 넘어가니까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갔을 때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도 안전하게 할수 있는 운동이 좀 없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게 태권도 품새였습니다. 품새라면 좀할수 있지 않을까. 그때 태권도 이제 사범님께 물어보니 품새를 전문적으로 하는 태권도 지도자들을 위한 단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처럼 아는 것도 없었고 보이는 길도 없었지만, 그래 일단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럼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지도자가 되는 거. 지도자가 그냥 무조건 되기 위해서 사범 자격증을 따러 4박 5일 무주 태권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연수원에서도 저는 아주 지금 보시다시피 누가 봐도 운동할 사람처럼 운동하는 사람처럼 안 보이는데 아주 조그맣고 그리고 나이도 주로 연수생들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사범 자격증을 당당히 따냈고 그렇게 지도자들을 위한 태권도 단체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줄 그런 분들을 거기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 덕분에 태권도 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심사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사 중에는 여러 가지 부문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격파 부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 도장에서는 총판 격파 정도를 하는데 거기서는 벽돌 격파를 제가 해야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격파인데다 아시다시피 뼈가 약하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지 않을까 정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꺾어질 생각을 하고 진짜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다행히 내 뼈가 아니라 벽돌이 완전히 완파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제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한데 여러분도 아마 정말 마주하기 싫은 여러분의 좀 부족한 점들, 약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사실 지금도 이석증은 제가 조금 약해지면 바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34살의 나이에 신체 나이 58세를 진단받았던 제가 이제는 뭐 태권도, 합기도, 특공무술, 유단자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물러서지 마시고 조금씩 더 도전을 하다 보면 그 도전이 여러분의 살아가시는데 큰 중요한 너무나 좋은 자산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